어, 이런 데가 있네요, 진짜. 뭐 으스컨데. 와! 나와. 빨리! 빨리! 형님! 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일단 뇌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여기 떠나자. 야, 이거 안 좋은 증조인데, 이거. 와, 이거 아무도 몰라, 이 고통. 단식 맨션. 계란 우와. 이야. 아.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예.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잖아. 예. 못 먹지. 못 먹지. 예. 오늘 그냥 대충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냥 대충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응? 어? 저는 아 이건 뭐냐 경험이 한 300회 넘어요 진짜. 단식원이? 아니요 단식원은 없는데 다이어트 경험 아...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살 빼러 가는 거니까 예. 살 빼러 가는 거니까 예. 실컷 먹고 예. 나 쫙 먹고요 아... 진짜 아...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예. 아, 어, 설레인다 근데 먹을 생각 원래 이제 굶기 전에 예. 또 맛있게 한 끼 먹고 맞아. 어 이제 굶으면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좀 야채 같은 건 주지 않아요? 단식은? 아예 안 준대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그거 아예 안 굶으면 된다 나 쫙 먹고요 한 이틀 굶으면 되지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네? 저런데 어떻게 단식을 할까? 기가 막히네. 네. 이거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형님 가보시죠, 형님. 삼겹살. 네. 여기 맛있게 구워놨습니다. 아우. 이게 내일이면 형님 오늘이 계속 생각날 거야. 어? 내일 다이어트 결심하고 그게 항상 중요해요. 그치. 그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그렇지, 그렇지. 와, 맛있다. 와, 와. 와. 맛있죠? 야, 제가 또 고기 잘 구워요. 두 개 먹어도 되냐? 두 개 먹어도 되냐? 아, 그럼요. 네. 네. 와, 이거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이 달걀이랑 또 같이 먹으면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달걀이랑 해가지고 같이 의외로 이게 탄수화물도 아니고. 너 얘기를 듣고 개발했어. 어? 뭐야? 삼겹살에 계란을 이렇게 살짝 껴서 어? 샌드위치. 대박. 샌드위치. 아, 이거 한없이 들어가는데? 한없이? 응.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한없이 들어가는데? 응. 아니고. 응? 와. 진짜 맛있어. 뭐, 뭔들 맛이 없겠어요? 벌떼가지고. 어, 다 맛있겠지. 여기요. 3인분 더 주세요. 아. 아. 와. 살만 뺀다고 해서 또 저렇게 잔뜩 먹으면 뭐하냐고. 사실 살만 빼도 잘생겼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얼굴들이야. 우리 같은 경우가 극지 않은 복권이지. 응? 극지 않은 복권이지. 응? 아. 극지 않은 복권. 아. 살 빼서 살 긁어내면 네. 그냥 1등이야. 10억 당첨이야. 그때 지금이랑 비슷했던 걸로 알고 난 형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나거든. 말도 안 돼, 진짜야? 말도 안 돼, 진짜야? 95년 콘서트 때야. 어? 얼굴 봐. 얼굴이 아비드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찜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네. 형님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 네. 보령 모드 축제를 가서 아, 보령 모드 전수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그냥 입장 까고 예. 그냥 전 세계인들과 함께 예. 모드 축제를 즐기면서 와 와 아, 진짜. 누군지 알지? 아, 형님. 오? 남주혁 아닙니까? 뭐라고요? 남주혁 아니야? 그 21, 25, 그 남주혁. 남주혁. 남주혁 젊었을 때. 이거 봐. 이거 99년도. 이거 개그 콘서트 초창기다. 준호 예전에 인물 좋았어요. 나는 살을 네. 진짜 빼야 되는 게 지민이가 너무 아저씨 같아 솔직히. 그냥 뭐 내가 코 골고 뭐 생리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노력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단식원에 들어가면 사진 찍어 보내고 싶어. 아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그럼 감동 받을 수 있지. 아 네. 근데 실제로 빠져. 네. 아예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아. 나한테 프로포즈 할 것 같아. 아. 이 남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럼. 근데 형님 제 예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예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예 까불지 마. 이게 너라고? 야, 아이 끼지 마. 약간 유승범도 있다. 진짜 저. 진짜 저. 와. 야, 네. 아이. 어유야. 와 누구야? 아이 대박이다. 야 이게 너라고? 이재훈 씨. 이제 너 유도할 때 그렇죠 예전에 예. 그때 얼굴이고 저야말로 좀 빼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난리 안 나요 걱정. 아무리 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빼도 큰 난리는 안 납니다. 그렇지 그렇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마음대로 빼세요. 네네 그렇지. 근데 그건 없어. 야 이거 멋있지 않니 사장님. 저희 기름통 좀 비워주세요. 저희 기름통 좀 비워주세요. 이거 뭐, 야, 기름이 꽉 찼어. 야, 이거. 나 이거 냉삼 먹으면서 기름 한 통 다 차는 거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처음 봐. 야. 아, 야. 나 근데 왜 아직까지도 배가 별로 안 고프지? 안 부르죠. 아, 안 부르지? 나도. 제가 별로 안 불러. 저희 고기 한 판 더 주세요. 고기 한 판 더 주세요. 어휴. 고기 6인분 더 주세요. 먹고 간 거 빼느라고도 한 이틀 걸리겠다. 시큰 먹고 잘 뺀다고. 아 기념이다 기념이야. 와. 기가 막히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인생의 라스트 돼지고기야. 아. 라스트 삼겹살이야 우리 우리의. 와, 이런 데가 있네요 진짜. 와, 이거 일단 우리가 오늘 왔으니까 예. 3일간 제대로 장을 비워보자고. 아, 야, 야, 오, 와 진짜. 오, 와, 오, 야, 야. 이렇게까지 살을 빼는구나. 아니, 야 유니폼 있나봐. 그 이거 군복 아니에요? 저 찜질방 그런 건데? 아 찜질방 그런. 심란한가봐. 아, 세상에. 어? 아 너 심각하다 재준아. 어? 뒤에까지 올려봐봐. 와 옆에서 봐라.
진짜 심각하네. 아유, 만만치 않네. 배가 부드럽게 먹고 저렇게 살 뺀다고. 아, 비슷하네, 지금. 안 주니까 올라오네. 장난 아니죠? 옆모습 보여주세요, 옆모습. 아, 싫어. 아우, 저 배 어떡해. 여자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는 것 같아, 다시고는. 참을 수 있어. 잘 주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아, 지금 저 식사하시 전을 보냈어요, 지금. 지금 습관적으로 식사하시죠. 지금 아침 뭐 먹어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간 MT요. 네, 아우 지금 아 되게 우울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밥을 못 먹는구나. 아. 아, 준호는 어디 갔냐? 지금 똥. 아, 걔는 몇 번 있었나? 근데 계속 화장실 갈수록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예. 배고프지 않죠? 아, 아직. 저는 좀. 심한데 지금 슬슬. 저는 좀 전날 폭식할수록 더 많이 배고파요. 어? 소세지. 응? 아니야, 김학의야. 아, 소세지. 김학의. 그러니까 저기 먹을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로 보이는 거야. 소세지일 텐데 이제부터. 잘 먹던 사람이 못 먹으면 우울하지. 폭식을 해서 그래, 폭식. 아, 배고프다, 진짜. 오늘만 버티면 3일은 버텨요. 오늘 못 버티면 끝나는 거지. 똥 싸면서 원래 뭐 먹는 거 아니겠지?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왜냐면 똥 싸면서 뭐 먹는 게 가장 완벽하거든. 아유, 좀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지. 이거 다 준호가. 어? 선배님. 아, 준호야. 아, 배야. 아, 뭐 드셨죠? 아씨. 너무 뭐 다 비워냈어 지금. 아니 너무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같아. 나 오래 걸려 원래. 그럼 몇 번을 가는 거야? 아우 형이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아우. 아니 많이 드셔도 그 정도가 있지. 와. 너무 지금 15분 걸렸어요. 아 근데 비우자마자 배고프다. 아. 너가 앞으로 좀 많이 배고플 거야. 왜요? 우린 그래도 있어 아직 배에. 하얀지 안 가? 이상하게 안, 신호가 안 오네. 저는 지금 좀 급하거든요. 근데 참고 있어요. 배고플까 봐. 아이씨. 아유. 아, 속이 좀 쓰리다 어제. 괜히 먹었다 술을.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그거 먹지 말자니까 중간에. 아. 가시죠. 여기 해장국이나 드리러 가시죠. 너 나도 지금. 저 맛집 많다는데. 해장을 못하네. 술을 마셔도. 어.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 네. 경험을 해야지. 그래, 그건 또 그래. 그 말이 맞아. 하, 여기 앞에 근데 빠가살이 매운탕 기가 막힌 데가 있네. 너 꼬시지만 나 빼야 되는 게 저번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로 넘어가. 이 뱃살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 저 125kg때는 이 딱지를 못했어요. 아이씨 진짜 누구였다 거기 겨우 어떻게 하다가 지나고 막 이랬어요. 여기 경련 오고 화장실에서? 예. 아이고 빼. 내가 사실 살 너무 빼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 옷을 못 입는 그 슬픔이 있어. 네. 그리고 살라고 해도 나 살 빼야지 하면서 32를 사. 네. 시켜. 여지없이 이만큼 와. 그래. 안 돼. 그게 돼지들이 그래. 아. 돼지들이 살 뺄 거 생각하고 옷을 사요. 신발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발도 살이 좀 찐. 그래. 아. 진짜. 왜냐면 발 뚱뚱해지면서 아파 발볼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250에서 255 발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는 60에서 65 신어. 진짜 나 65대 발 뚱뚱이 돼가지고 나 65대 70 신어. 그죠? 발이 뚱뚱해져.